이건 어딥니까? 아들바이. 주무진 어? 바로 근처에 있는 거야. 이거를 뭐 보면은 뭐 아들을 놓는 거예요? 저기 설명 그 있는데. 예. 뭐 아들을 낳는다 해가지고 뭐. 아니 좀 내용이 길어갖고 정확하긴 잘 몰라. 근데 뭐 하여간 아들이랑 관련이 있어. 그럼 만약에 아빠가. 어우 누구죠? 아빠가 정관수술을 해도 저걸 보면 아들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? 그건 나도 모르지. 꽉 안 쪼매면은 이제 거기서 한두 마리. 딱 탈출하는 애들 있잖아요. 그렇겠지. 자, 그러면 아들바이 관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옛날에는 네. 진짜 자연산 막 포장마차가 쫙 있었거든. 네. 그때는 진짜 많이 왔었어 우리 어렸을 때. 어? 야, 왜요? 뭐야 이거? 못 들어가는 거예요? 아니 여기 장경이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. 난 문 닫힌 거 처음 봤는데. 아 진짜 아 하계동계 이게 다 뭐 받을 때가 있나 보다 이게 전망대라도 보고 가자 응 저기서 아니 앞에 이거 마개가 다 알아 아 이게 있는데 나는 알아서 순간적으로 놀래는 거 잘 알잖아 이씨 전부 다 돌고 있네 아들 낳게 해달라고 대통령 누구 뽑는다고요? 뭐? 대통령을 누구 뽑는다고요? 아니 카메라 꺼졌을 때 분명히 누구 뽑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알 것 같다고 아니 기억이 안 나죠 뭐가 다니다가 소고기 집을 좋아하니 오바하지 마 술 먹으면 에이 진짜 먹개비다 먹개비 하루 종일 먹네 1인분 대장치 아니 여기 1인분 이런 게 없대 시키면 그냥 냄비에다 무조건 여기는 1인분 이런 게 없대 연탄 뿌렸습니다 모르네. 야, 화장이야. 와. 못 먹는다, 너. 또 먹어요? 또 먹어요? 오늘 밥을 안 먹자. 가자미 시켜? 응.
내일 아침에 먹고 다 챙겨놨어. 저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사가지고 먹고. 봐봐요. 사가지고를 가져왔다고? 아까 가스 한 명수도 다 썼잖아, 소화달더라고. 한번 봐봐요. 야. 사과즙이 어딨어? 커피, 여기 두 개. 또 먹어요? 아니, 네가 내 입에 떠올려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차려줬어? 왜 자꾸 먹는 거 하던 거라 그래? 내 말 소리야 뭐 하냐고요? I dare you to fix me. I'm crossing the line again, falling on my knees. 룸서비스 나왔습니다. 룸서비스 뭐야? 형 왜 이렇게 지금 뭐야? 하나 좀 먹는다는데. 아 왜냐면 형 이제 너무 놀리고 이런 거 말고 솔직히 내가 카메라 꺼지면 내가 형한테 잘하잖아요. 근데 카메라에서만 자꾸 이제 형 놀리는 것만 나온다 사람들이 있고. 아니 그냥 냉장고로 와서 하나씩 까먹는 데. 아니 근데 그런 거 유튜브 강의 안 나오더라고. 이게 룸서비스 내용에 이랬을 때 썸네일에 딱 유티 형수가 고개를 조아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림이 나오잖아. 드디어 유티 형수가 사람들한테 실제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런 모습이 썸네일에 나와요. 형이 얼마나 또 있어 보이고. 어서 먹고 싶나? 선크림 바르고 있는데. 아니 어떻게 계속 나 공격만 해요. 저기 잠깐만. 내가 가지는 게 맞는데. 아니 뭐는 예. 아니 형이 가져왔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내가 이 포장지를 어떻게 그 사이에 밤 사이에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어요. 뭐만 하는 거. 네. 어디 드시는 거예요? 아니 안 가서 먹어요. 이걸 어떻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? 형 봐, 내가 다 먹을게. 형 봐, 형 봐, 형 봐, 사과즙을 상한 걸 가져오면 어떻게 했니? 왜 이렇게 배운데? 너 염 나눴어? 아니요. 아우 따워. 너 이거 멀었어. 이거 멀었어. 아니 저기다가 내가 어떻게 기술이 있냐고요. 넣을 수 있는 기술이. 야 이게 안 넣고 사과즙이 어떻게 이렇게 돼? 이거 뭘 넣었네. 매운 거. 이 새끼 이거 염나 슬프로 한 박스를 가져왔나 본데 이거. 캡사이신을 넣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키란트